공식과 식에 적용시키는 능력 키우기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조금 변수가 많아지는 문제, 조금 더 뭔가 복잡해지는 문제는 턱 막혀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가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의 변수들을 집어넣다가 뭔가 변수가 모질라. 어? 다 넣었는데 문제 주어진 변수 다 넣었는데 뭐가 모질라면 그럼 그대로 하는 행동이 뭐예요? 별표 치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물리를 식과 공식과 식의 적용으로 받아들이면 결국엔 나중에 어렵단 소리를 해. 물리는 상상하는 거야. 느낄 수 있어. 다 상상하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그리고 나서 상상이 좀 돼? 근데 내가 그 상상력의 극대화를 보여줄게 하면서 생명을 넣어줘. 애들이 살아있대. 생명을 넣어주는 거야. 생명을 넣어주면 또 달라져. 그 생명을 넣어준 물체들이 뭔가 말들을 하기 시작해. 이런 거예요. 여기 2kg짜리 물체입니다. 여긴 3kg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A란 물체가 있고 B란 물체가 있는데 내가 요놈한테 마찰이 없는 면에서 10N의 힘을 준대. 그래서 딱 물어요. 지금 A가 받는 힘 몇 개 보여? 뭐 이래요. A가 받는 힘이 몇 개 보이니? 했을 때 그냥 이런 거를 그럼 A가 받는 힘이 몇 개지? 이렇게 막 찾고 있으면 그럼 나한테 배운 학생들이 아니야.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그냥 A가 받는 힘은 A한테 물어보면 A가 말을 해주거든. A야 너는 무슨 힘을 받니? 그러면 말을 하네. 다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요 A라고 하는 애가 애짝 마른 놈이고요. B라는 애가 좀 통통한 애래요. 그래서 둘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얘네들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막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여기서 밀면 A는 오! 하면서 막 또 옆에 뭐가 붙어 있어. 오! 하면서 이 두 가지 힘을 마구 느끼는 거야. 이게 A가 받는 힘이라고. 그래서 A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A에 대해서는요. A가 말하기를 전혀 이쪽으로 오! 하면서 10N의 힘을 이쪽으로는 옆에 붙어 있는 통통한 B가 저를 막 밀어요. 이래서 A가 받는 힘을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 그럼 이렇게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물체에 생명을 넣어줘요. 이게 나중에 복잡해져, 더 더러워져, 정말 더러워. 그럼 그 많은 애들이 전부 다 말하기 시작해. 저는 이러이런. 애들한테 직접 말을 해서 걸어보면 말을 다 해준다니까? 생명을 넣어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벽에다가 줄을 묶어놓고 물체가 있고 또 물체가 있어. 뭐 A가 있고 B가 있어. 이때 A한테 A야! 너는 무슨 힘을 받니? 그럼 A가 이렇게 말을 하죠. A는 이래요. 저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지구에 삽니다. 저는 지구에 살아서 지구가 저를 아래로 막 당겨요. 그런데 아래에 또 궁뎅이 쪽에 줄이 달려가지고 A의 입장에선 궁뎅이 쪽에 줄이 막 또 당겨요. 그런데 위에는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당겨요. A가 하는 말들이야. 그래서 A가 이러저러한 힘들을 마구 받는 게 어떻게 알지? 하면 A한테 물어보면 A가 말해줘. 이게 물리 공부의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상상력? 상상해. 그리고 생명을 넣어줘. 나중에 이런 말들이 아직 좀 잘 안 느껴지죠? 제 수업 안에선 이런 모든 애들이 다 살아 돌아다니고 모든 물체가 살아 돌아다니고 다 상상이 돼. 머릿속이 막 난리야. 막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살아서 움직이고 막 하다 보니까 그날 밤에도 자려고 하는데 막 애들이 막 돌아다닌다니까. 마지막으로요. 물리답게 공부하라라고 하는데요. 물리답게 공부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선 저는요. 꼭 물리라는 과목은 필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선생님이든 간에 정말 잘 나가신다는 분들, 그 분들의 수업을 필기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수업도 필기를 좀 하면 좋아요. 필기를 다 해서요. 왜 필기하라고 하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활자체들의 글자들은 내가 읽었을 때 내 눈에 잘 안 들어와. 그건 컴퓨터가 쓴 글씨잖아. 내가 쓴 글씨가 아니야. 내가 쓴 글씨를 내가 읽잖아요. 그러면 뇌가 받아들인 스피드가 달라. 뇌에 꽂히는 깊이가 다르다고. 그래서 내가 쓴 글씨는 내가 읽는 게 제일 아름다운 얘기야. 그리고 항상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쓴 글씨를 내가 읽으면
그대로 기억에 많이 박히고 나중에 조금 더 까먹을 때쯤 되면 또 보면 돼. 그래서 항상 물리 공부는 이렇게 합니다. 필기에, 수업 필기에 필기한 내용 쫙 있어.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물리 공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어떤 교재들에 나와 있는 개념들 막 형광펜 치고 동그라미 치고 볼펜 치고 막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이래서 이거 하지 마. 우리는 그런 공부가 아니야. 우리는 내가 필기한 노트 그 안에 예제도 들어가 있고 내가 필기한 노트 안엔 내가 공부한 흔적이 있어. 그래서 그걸 쫙 읽으면 어떤 단어 하나에 대해서 정말 10분이면 끝나. 15분이면 끝난다고. 내가 필기한 내 노트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